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6일에 방송된 방탄소년단 자체 예능 달려라 방탄 4회 달빵 사진전은 사진에 필요한 의상 제작, 헤어, 메이크업, 촬영지까지 100% 방탄소년단이 제작하는 것으로 멤버들이 직접 리폼한 의상을 뽑기로 뽑아 서로에게 입힌 뒤 개인, 유닛, 단체 사진으로 나누어 촬영한 사진으로 사진전까지 진행했습니다. 투표를 통해 1위를 선정하는 콘셉트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멤버들은 리폼할 의상을 선택할 수 있는 순서를 방석 뺏기 게임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게임에서 지민은 두 번째 탈락자가 되며 여섯 번째로 옷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순서에 차등 없이 멤버들은 리폼할 옷을 3개 이상 선택할 수 있었고 지민은 갈색 재킷과 회색 바지, 어두운 컬러의 티셔츠를 선택했습니다. 이어진 다트 게임에서 멤버들이 순서대로 다트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에 해당하는 리폼 아이템을 받는 게임으로 여기서 지민은 신이 돕는 예능감을 선보이며 팬들을 폭소케 했는데요. 본인이 다트를 던질 차례가 되자 유연한 몸짓으로 준비 운동 이후 다트를 던졌지만 다트가 원 안이 아닌 바깥쪽에 붙어 폭수를 자아냈습니다. 이어 지민은 게임 운이 없는 일명 똥손력을 선보였고 이 게임에서 지민은 하나의 아이템만을 획득하는 데 그쳤습니다. 리폼이 시작이 되자 지민은 획득한 아이템인 자주색 깃털 목도리를 받고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이 선택한 갈색 재킷 위에 자주색 깃털 목도리를 붙여 엘레강스 룩을 완성시키는 재치를 선보이며 방송을 보는 팬들을 미소짓게 했습니다. 특히 리폼 과정에서 깃털이 많이 날려 건네받은 일명 돌돌이로 옆 멤버의 먼지까지 떼주는 스위트함을 선보이며 팬들의 심장을 설레게 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 팬들은 요즘 제일 웃긴 분은 지민 오빠가 확실합니다. 자주색 깃털 목도리를 붙인 재킷마저 잘 어울리다니 패션의 완성은 지민, 예능감 물오른 지민 등의 반응을 보이며 지민 특유의 예능감에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BTS 멤버들과 나눈 롤링페이퍼가 전세계 아미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난 13일 데뷔 7주년을 맞아 공개한 방탄 생파 속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작성한 롤링페이퍼가 7년 동안 함께해준 방탄소년단이 방탄소년단에게 롤링페이퍼, 7번째 페스타, 안녕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방탄소년단 공식 SNS 계정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민은 평소에도 멤버들에게 누구보다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누구보다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롤링페이퍼 역시 멤버들을 향한 지민의 다정다감 한 모습 그대로 따뜻한 속마음이 드러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리더인 RM에게는 리더여서 감사하고 리더이기 이전에 내 형이라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라는 글을 남겼으며 맏형 진에게는 살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느끼게 해준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준 형에게 항상 감사할게요 라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표현했습니다. 슈가에게는 연습생 시절을 떠올리며 꼭 내가 팀에 합류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며 7년간 담아두었던 감사함을 전해 속깊은 진심이 엿보였습니다. 멤버들 또한 그동안 팀 내에서 버팀목으로 또 얘기 메이커로 애써준 지민 에게 느꼈던 고마움을 담아 답장을 했습니다. 맏형 지민은 지민아 너는 아주 훌륭한 친구야. 너와 함께라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 라며 맏형이지만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며 동생이지만 이젠 친구와 같은 지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담았습니다. 제이홉은 지민에게 넌 참 좋은 동생이지만 형 같아. 7년 동안 너에게 의지도 많이 했고 힘도 많이 받았다. 어떻게 보면 나의 원동력은 너였던 것 같다 라며 7년간의 룸메이트로서의 특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귀는 내 둘도 없는 친구야. 아프지 말고 힘들면 너가 나한테 손 내민 것처럼 나도 웃으며 다가갈게 라며 동갑내기에 끈끈한 우정을 전했으며 막내 정국은 팀을 생각하는 마음 또 팀을 위해 노력하는 그 자세가 아름답습니다 라며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지민의 노력 덕분에 팀 내 분위기가 좋아진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았습니다. 지민은 항상 본인의 감정만큼 그보다 더 충실히 멤버들에게 곁에서 공감해주고 위로하며 힘을 낼 수 있게 용기를 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방탄소년단의 결속력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기에 롤링페이퍼를 본 팬들 또한 그러한 지민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란다는 응원의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 역시 방탄소년단 아 다들 너무 멋지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민이 통통 튀는 상큼한 청량미를 뽐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롯데칠성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방탄소년단 브로마이드 배포 및 이벤트 공지 사항과 함께 방탄소년단의 단체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칠성 사이다를 들고 손을 높이 뻗은 포즈를 취하고 있는 멤버들 속 청바지에 노란색 무늬의 스웨터를 입은 지민의 러블리하고 상큼한 비주얼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매력적인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 또 다른 포스터에서는 뽀얀 피부를 돋보이게 하는 흑발과 동서양을 아우르는 지민의 독보적인 비주얼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톡톡 쏘는 상큼함이 지민 그 자체이다. 지민 때문에 포스터가 꼭 갖고 싶어 졌다. 지민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